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단 베타 서비스에서 저희가 호스트의 히스토리 정보까지 포함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쇼단 베타 버전에서 이제 패세트라는 우리가 옵션을 이용해서 어떤 그 서비스의 통계 정보들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 베타 버전에 포함이 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베타 버전에서 보시면은 이 히스토리 정보라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 베타 버전, beta.shodan.io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쇼단 쪽에 정식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한번 요 IP 정보로 대상으로 저희들이 만약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포트 정보하고,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만약 취약점이 있으면 취약점 정보까지 나오는, 요 정도까지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 베타 버전을 보시면은, 여기에 로우 데이터, 이 로우 데이터는 요거겠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정보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정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히스토리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쇼단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쇼단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각각의 포트에 대해서 언제 시점에 이런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다, 이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간대별로 1월 3일, 그 다음에 작년 12월 6일에는 이렇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려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순간에 또 닫혀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전 정보가 또 다르게 다른 것이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단에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 되기보다는 특정한 패턴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히스토리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희가 쇼단 API에요. 있었어요. 쇼단 API에 호스트라는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 호스트라는 명령어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현재, 얘가 요때 업데이트는 1월 19일날 업데이트된 요 버전들, 그럼 포트가 요렇게 3개가 열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히스토리 정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네, 더하면은 이제 히스토리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열렸던 정보들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히스토리 정보가 나오면은 어느 시점에 어떤 포트가 잠깐 열렸는데 불필요한 포트다, 이것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포트가 열려 있는 걸 쇼단 쪽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의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쇼단에서는 베타 버전에서는 이렇게 콘솔 API 형식, API에서 이 콘솔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다웹 서비스로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번 시간에 봤던 이런 패스 같은 경우에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쇼단에서 앞으로 나올 그러한 서비스들, 웹을 기반으로 볼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기대되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보안 활동을 하고 있는 불필요한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 센터처럼, 통합 모니터링 센터죠. 통합 모니터링 센터처럼 그런 서비스들을 점점점 더 제공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쇼나 베타 서비스에 대해서 또 히스토리 정보가 이렇게 포함됐다는 소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